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되게 어른하고 되게 비슷해지는데 비슷해진다는 의미는 의도적 중독이 좀 더 많아지고 이런 의약품을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그 의약품 중에서도 특히 아세토아미노펜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에 대한 노출이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이승우 교수입니다. 진료보원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안암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 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장으로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는 좀 생소하실 텐데 어떤 물질에 노출되고 나서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위해성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상담에 기반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또 그렇게 상담에 기반한 그런 사례들을 잘 모아서 어떤 감시 체계, 감시 기능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자주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형광등 같은 경우죠. 우리 형광등에는 아주 소량의 수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형광등 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깨지거나 이러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세요. 이게 수은이 남아있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바로 제공해 드리죠. 대부분은 크게 건강상 위해는 없습니다. 청소를 하실 때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같은 거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썰어서 봉지에 넣고 밀폐하고 폐기하고 형광등이 오염됐다고 이불을 버리시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그렇게 끓여먹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대개는 안에 코팅이 돼 있고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코팅이 파기가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비비기도 하잖아요. 가루를 해야 되니까 거기 뜨거운 물질에 의해서 이제 비닐에 있는 환경 호르몬 같은 유가 같이 섭취되겠죠. 근데 그렇게 소량 섭취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내가 삼시세끼를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끓여 먹으면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화상의 위험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독성이라고 그러면 다들 뭐 걱정하는데 이제 독성의 정의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독사의 독은 다 독성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고전적인 정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게 노출이 됐는데 내 원래 사용 목적 외로 노출이 됐다.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내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 이런 노출도 잠재적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경우도 중도 이제 독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령별로는 이제 노출되는 그런 물질들의 종류는 차이가 있죠. 뭐 대개 초등학생 이전에는 대개는 가정용품류에 가장 많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런 주방용 세제, 디퓨저, 예, 그런 게 뚜껑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되게 어른하고 되게 비슷해지는데 비슷해진다는 의미는 의도적 중독이 좀 더 많아지고 이런 의약품을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그 의약품 중에서도 특히 아세토아미노펜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에 대한 노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 장년 가면 첫 번째는 수면제류입니다. 70대, 80대로 가면 이제 자연물이 많아집니다. 인공물질 중에서는 농약류가 많아지고 그런 나이 연령의 패턴의 차이가 좀 중독에 대해서 내가 어떤 증상을 느끼면 그건 뭐 즉시에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증상이 이제 어디로 튈지를 사실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약을 가지고 하면 약이 정해진 용량과 용법대로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치료 효과를 발휘하고 또 몇 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배설되고 하는 딱 기선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중독은 이 노출되는 양도 다르고 노출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병원에 와서 증상이 심각하냐 아니면 그냥 경과관찰만 해도 괜찮으냐를 판단을 받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독은 이제 대표적인 치료 기전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몸속으로 흡수 안 되게 노출 물질을 빨리 제거하는 겁니다. 피부에 묻었으면 빨리 씻어내고 들이마시거나 이런 경우는 빨리 환기를 시키고 또 먹었다 이러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위세척을 해서 뽑아내거나 또는 이제 활성탄이라고 이제 숯가루가 있습니다. 아주 곱게 간 그런 숯가루를 이제 먹이게 되면 물질을 딱 흡착을 해서 체내로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되게끔 그런 이제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에 머물면서 독성 작용을 나타내잖아요.
해독제가 있는 경우는 해독제를 적절하게 써야 되고요. 없는 경우에는 정상에 기반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아마 몇 년 전에 뭐 구미에 이제 불상 같은 경우 노출된 사고가 대량 사고가 있었잖아요. 흡입을 하게 되면 이게 산이기 때문에 폐에 있는 액체에 녹아서 그대로 불산이 됩니다. 그럼 폐를 막 망가뜨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치료법이 별로 없어요. 폐가 망가져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숨을 쉬게끔 하는 예를 들면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인공호흡기로도 안 되면 에코모라는 기계를 달거나 좋아질 때까지 버티는 거. 그리고 이제 강제로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이제 피 속에 마약들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제 투석을 해서 제거하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죠. 1차 예방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미리부터 예방하는 거고, 2차 예방은 이제 사건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제 사건이 더 커지면 안 되잖아요. 이 노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2차 예방이고, 3차 예방은 이제 노출을 예방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방은 되게 1차 예방이겠죠. 사건이 생기기 전에. 그런 예방은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능동적 예방이 있고, 두 번째는 수동적 예방이 있습니다. 수동적 예방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자체가 예방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린이 안전 뚜껑 이런 거. 사고가 나도 차가 에어백이 터져서 능동적 예방은 내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할 때 환기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마스크 같은 걸 쓴다든가 이러는 것들이 이제 능동적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서울시 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용하셔서 능동적 예방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하시는 게 좋죠. 서울시 중독관리센터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1대1 상담 신청하시면 많은 정보들을 주말이나 야간 시간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안암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